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번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B 그리고 F가 있으면서 보론은 최외곽의 전자가 지금 현재 채워진 게 결합선으로 봐서 6개 채워져 있어요. 8개가 채워져야 되는 옥텟 규칙에 지금 예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자를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는 지금 비공유 전자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에서 보면 질소가 비공유 전자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론 쪽에다가 전자를 일방적으로 제공을 해줌으로써 이와 같은 형태의 단일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결합이 형성이 됐는데 이 결합은 질소에서 일방적으로 전자가 제공해서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공유결합은 공유결합이지만 공유결합의 일종인 배위결합을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전자를 제공해준 쪽이 염기, 그래서 암모니아가 염기를 나타내게 되고, 그 다음에 BF3, 전자를 받아들인 쪽이 루이스 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에서 그 챕터 1에서 저희가 그 메테인에 해당되는 구조를 가지고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 그 내용을 한번더 설명을 해볼게요. 메테인, 수소는 쓰지 않겠습니다. 여기 지금 수소가 있고 여기 수소가 만약에 전자를 가지고 나갔을 경우에 이 탄소 자리는 지금 전자가 부족하게 되어 있는 탄소 양이온을 만들고 그리고 수소는 수소 음이온이 된 형태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메틸 케타이온, 즉 탄소 양이온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탄소 양이온의 구조가 지금 탄소 플러스가 되어 있으니까 비어 있는 p 오비탈이 여기 생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수소, 그다음에 나머지 수소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사실상 여기 평면 삼각형에 120도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 sp2 혼성을 하고 있는 그런 탄소의 모양이 됐다. 자, 그런데 다른 경우에는 탄소의 수소가 이번에는 전자를 주고 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가 전자를 제공을 해주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 경우에는 탄소 쪽에 전자가 남아있는 상태, 즉 탄소 음이온이 되고 그리고 수소는 전자가 부족한 상태로 나갔다. 자, 이 경우에는 탄소가 위의 구조하고는 좀 다르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서 여기 나머지 자리에 수소, 수소, 수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사실상 삼연체 구조에 해당이 되는 그런 109.5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입체적인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게 메틸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면 이번에는 이 화살표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화살표가 반화살표죠? 이거는 각각 전자를 하나씩 나눠 가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디칼 형태가 만들어진 거고요. 수소도 이러한 형태로 전자를 하나 가지고 나가 있기 때문에 이 구조는 그리면 첫 번째 구조에서 탄소에 완전히 비어 있는 p 오비탈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전자 하나가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라디칼 모양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쐐기. 이 라디칼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두 가지 공존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랬을 때 탄소 양이온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자면 앞에서 여기 탄소가 전자가 하나 부족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 sp2 혼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만약에 수소 음이온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좀 안정된 형태인 메테인 구조를 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수소가 전자를 탄소 쪽에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루이스 베이스가 되는 거고 전자를 받은 쪽이기 때문에 루이스 애시드가 된다. 그러면 이쪽은 1s에서 전자를 주게 되는 거고 이거는 2p 비어있는 2p에서 전자를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sp3의 메테인의 혼성 구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하자면 먼저 1s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그리면 이게 수소 음이온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탄소에 있는 2p를 그리자면 에너지 다이어그램으로 그릴 때 s보다는 p 오비탈이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높게 그려놓고 여기는 지금 현재 비어있는 p 오비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두 개가 지금 여기에서 전자를 제공하면서 이렇게 전자를 이쪽으로 탄소 쪽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된 거죠. 이게 새로운 결합에 형성이 된 그런 수소 쪽이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성된 결합이 지금 이러한 안정된 형태의 다이어그램을 만든다. 이게 이제 하나의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 다이어그램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시그마 스타를 그리지만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즉, 이쪽이 루이스 에시드가 되는 거고, 여기 수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루이스 베이스가 된다.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그 S 캐릭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면, S 성격 있죠? S 캐릭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S 성격이 많으면 많을수록 에시드에 해당되는 성향이 점점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핵에서부터 1s, 2s, 2p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S 성격이 강해진다는 것은 이 안쪽으로 지금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핵 쪽으로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점점 더 에너지 레벨 쪽으로 보면 안정한 그런 형태를 나타내겠죠. 즉, S 성격이 많아진다. 에너지적으로 안정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다시 브렌스테드 로울리의 그 산염기 개념으로 갔을 때 에시드가 수소 H+ 이온을 내놓고 나서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베이스, 즉짝 염기를 형성을 하는데 수소 양이온을 잘 내놓고 나서 잘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더 강한 산성이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더 강한 산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S 캐릭터하고 접목시켰을 때 S 성격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수소 양이온을 더욱더 잘 내놓게 되고 에너지적으로 더 안정하면서 컨주게이션화 되어 있는 이 베이스, 즉짝 염기도 더욱 안정한 그런 형태를 갖는다 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에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더 핵에 근접하게 되면 할수록 즉 S 성격이 커질수록 더 강한 산성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탄소 탄소 단일 결합, 탄소 탄소 이중 결합, 탄소 탄소 삼중 결합에서 여기 이제 수소가 붙어 있을 경우에 삼중 결합의 경우 더 산성이다라는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그 이유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sp 혼성이냐, sp2 혼성이냐, sp3 혼성이냐, 즉 s 성격이 어느 것이 더 많으냐에 따라서 더 강산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 설명을 선생님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왜 삼중 결합이 더 산성인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루이스 에시드 베이스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HCl하고 H2O, 즉 물에 염산이 녹아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핵이 되었을 때 물이 가지고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H+ 이온을 끌어당기면서 전자를 제공하는 거죠. 사실상 전자를 제공해서 하이드로겐 아이온을 형성을 하고, 이때 H2O에서 O는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겠죠. 결합이 하나 형성이 되면서 중성에서 전하는 플러스 전하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수소는 이제 비공유 전자쌍과 결합을 하게 되고, 여기 있었던 결합 전자쌍은 이제 떨어지면서 Cl-이온 형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루이스 에시드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공유 결합이 하나는 생성이 되고, 이게 지금 생성된 결합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결합이 하나 끊어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걸볼수 있고요. 또 AL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우리가 보론을 봤을 때 옥텟 규칙에 만족하지 않는, 그래 전자 6개만 있는 지금 상태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질소가 전자를 제공하면서 여기 또 새로운 결합을 하나 형성을 하게 됩니다.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사이에, 즉 질소가 제공하는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배위 결합을 형성하는 그런 공유 결합을 만들면서 AL 알루미늄 쪽에서는 전자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루이스 애시드로 작용하고 루이스 베이스는 전자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애시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자를 가지고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한 상태 또는 비어있는 p오비탈에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루이스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제공해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공유 전자쌍과 같은 고립 전자쌍이 있어서 전자를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전자는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항상 염기에서 산으로 제공이 된다. 이 화살표 방향에 해당되는 것도 앞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자, 보통 일반학에서는 우리가 루이스 산염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산염기뿐만 아니라 유기화학에서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친핵체나 또는 친전자체이냐라는 부분인데, 친핵체라는 거는 핵에 친하다는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핵에 친하려면은 전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전자가 풍부한 쪽이 친핵체가 된다. 이거는 마치 베이스, 루이스 베이스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사실상 전자가 풍부한 쪽이 친핵체이면서 또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는 쪽이 염기이기 때문에 보통 친핵체나 염기성 염기라는 것을 우리가 혼동해서 사용을 하기는 하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친핵체와 염기성이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고요. 자, 지금 여기서는 전자를 제공을 하는 쪽을 친핵체라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 앞에서는 우리가 루이스 애시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전자가 부족해서 전자를 받아들이는 쪽을 우리가 친전자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새로운 결합이 형성이 되고, 새로운 공유 결합이 형성이 되고, 이 결합이 형성되는 것은 전자를 주고받음에 의한 그런 친핵체와 친전자체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